네, 도코트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볼리비아, 산타크루즈라고 하는 아마존 가까운 쪽, 그러니까 브라질 쪽, 이쪽에 동쪽에 있습니다. 저번 영상 때 제가 페루 마추픽추 등반을 마치고, 마이다피추 등반을 마치고, 거의 이제 몸이 완전 안 좋은 상태에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났나요? 그 사이에 3,000km 주행 거리가 늘었더라고요. 정말. 강행군을 펼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고산 지역 3,000, 2,800, 3,600, 5,000m 이런 데서만 쭉 생활을 한 3주 이상 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는데 또 점점점 아래로 내려올수록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남극과 가까워질수록 위도가 낮아질수록 그래서 위도 높아지는 건가? 그렇다 보니까 몸이 고산에다 산소 적은 산소에다가 기온까지 이제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맛이 드디어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사도 열흘 장염, 열흘 정도 가고 뭐 그렇게 된 상태였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는 해발고도 500m 굉장히 낮은 지역이고요. 안데스 산맥 여행은 1차적으로는 끝났습니다. 콜롬비아부터 쭉뭐 에콰도르,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까지 안데스 산맥 여행 1차를 끝내고 지금은 이제 해발고도 500m니까 굉장히 낮은 곳이죠. 5,000m에서 500m 내려오니까 숨쉬기도 좀 편하고 가끔씩 잘때코 골면은 산소가 좀 적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자면서 되게 깨고 막 그러거든요. 몇 시간씩 한 번씩 깨고 막 그랬던 것도 여기 오니까 습도가 어느 정도 있고 습도가 거기보다 훨씬 좀 있는 편이죠. 그런 곳에 지금 있다 보니까 진짜 좀 사람이 살것 같아요. 참고로 서울이 해발고도가 평균 고도가 50m고 대한민국 283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000m, 4,000m, 3,000m 정말,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신기하다 싶을 정도? 제가 한 20년 전에, 20년 전인가? 20년 전에 백두산 올라왔는데, 2,714잖아요. 야, 8월에 갔는데도 눈보라가 몰아치고 진짜 추웠거든요. 온몸을 다 꽁꽁, 그래서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있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소통도 없이 열심히 잘 여행을 마쳤고요. 이제는 이제 아마존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마존도 들어가는데 이 볼리비아에서부터 아마존을 관통해가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베네수엘라로 올라가는 루트인데 이 루트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루트고 치안도 썩 좋지 않고 또 지금 우기다 보니까 그 늪으로 변한 그런 도로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런 도로들을 피해서 가능하면 포장도로를 따라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행하는 자동차를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도 없고 한국 사람은 더더욱 한국 사람들은 99%가 그냥 뭐 남미 한달 여행 해가지고 마추픽추 우유니 뭐 엘찰텐 이렇게 유명한 곳들 찍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 여행을 하는데 저는 약간 어드벤처 스타일로 한번 약간 뭐랄까 제 차가 버틸지 모르겠는데 저도 버틸지 모르겠고 저도 모험을 합니다. 아마존을 남쪽에서 또 북쪽까지 쭉 관통하는 그런 코스고요. 아마도 한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한 5,000km 정도 가는데 한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만큼 길이 안 좋은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한 열흘 동안 3,000km 달렸는데 한달 정도 잡는다는 얘기는 길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돌아가기도 해야 되고 또 아마존 부족들이 있는 원시 부족들이 있는 곳들은 제가 차에서 내리면 안 되고 바로 그냥 가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알아보긴 알아봐야 되는데. 원래 제 여행 루트가 아마존을 관통한 루트는 없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옆에 바로 8시간 거리에 브라질 국경 있고 아마존을 갈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또 베네수엘라까지 한번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뭐 수리남 뭐 기아나 이런 나라들까지 한번 쭉 돌아서 쭉 브라질 대서양 쪽을 따라 해안가를 따라서 쭉 가다가 다시 아르헨티나로 올라가서 칠레 아타카마 갔다가 쭉쭉 칠레 타고 내려와 가지고 저 뭐야, 남극 쪽까지 내려가는 그런 코스인데요. 생각만 해도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네,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1년 정도, 올해 말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더 걸리면 더 걸리지, 덜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루트가 굉장히 터프하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가는 루트는 아니겠죠. 누군가 한번 간 적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인터넷상으로, 유튜브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대체자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마추픽추 좋았고 특히 우유니가 저는 남미에서 제일 좋은 곳이 지금까지는 우유니였던 것 같아요. 우유니는 진짜 완전 비현실적인 그런 곳이고 정말 우유니 있으면서도 여기 너무 좋다. 투어를 한번 더 하고 싶을 정도로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이 죽기 전 한번 가보아야 할 남미 여행지라면, 마추픽추보다는 제가 생각에는 우유니 날씨 좋을 때, 무얼강일 때딱 맞춰서 가시면 진짜 좋으실 것 같고, 전 너무 운 좋게 낮에도 날씨가 너무 좋았고, 새벽에도 무얼강이어가지고 은하수라는 거를 제대로 처음 봤어요. 예전에는 약간 긴가민가 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탁 차서 내리니까 은하수가 탁 여기 가로 이렇게. 진짜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 못하는 그런 경지고. 제가 DSLR을 미국에서 팔았거든요. 무겁고 잘안 쓰고 그래가지고. 근데 후회가 되는 첫 번째 상황이었어. DSLR로 사진을 찍어야지, 제대로 장노출로 찍어야지 제대로 나오는데. 한번 꼭 우인이는 죽기 전에 한번 가보셔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여행 얘기를 5분 동안 제가 6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원래 애들은 이제 듣고 틀었지.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지난 이슈들이긴 하지만 한 번씩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의 사촌 누나, 시애틀에 살고 있는 사촌 누나, 남편은 미국인이고, 이제 누나도 이제 미국인이죠. 근데, 집을 샀어요, 집을. 작년 제가 5월달 영상, 시애틀 영상에 그 집, 군인 집에서 이제 사택, 그러니까 개인적인 집이죠. 개인 집. 적인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집을 샀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저 조카들, 딸내미 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그 진학 문제 때문에 집을 샀어요. 작년부터 사야 되는데, 1년 동안 미뤘다가 근래 무기지급리가 조금 내려오면서 산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진학을 해야 되니까, 학교를 옮겨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는데, 되게 축하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야, 무기지급리 진짜 높은데, 30년 동안. 그 내면서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힘든 건데. 그래서 누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여기서 이제 살면 될것 같아. 더 이상 이사 다니고 싶지 않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군인이다 보니까 이사를 자주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평생 이제 있을 집이면, 와, 무기지급리 30년, 20년, 30년이니까. 누나가 이제 50대니까, 80살까지 쭉. 그럴 수 있겠구나. 진짜 마지막 집이 될수 있겠구나. 더돈 벌어서 더 이렇게 좋은 집 가면 좋겠지만, 공무원들이 뭐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요즘에, 근래 들어서 조금씩 미국에서 주택 매수세가 좀 고개를 드는 게 그런 이유, 정말 피치 못해서 사는 사람들, 여전히 그 주택 판매량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 고개를 들긴 들었는데, 이런 어쩔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올라간 것 같고, 제 보기엔 이게 뭐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막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올라가려면 뭔가 약간 투기적인 수요? 투자적인 수요가 좀 있어야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전세끼고 또집 사고 막 이런 투기적인 거잖아요. 뭔가 돈을 벌어보겠다는 심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주택가격이 확 올라갈 텐데, 뭐 그런 수요가 미국에서 지금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으로 지금 몸살 앓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하죠. 몇 군데 중요한 데 빼고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거래량이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막 이제 신호탄이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 화랑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언론들의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제가 관제 부양은 역사적으로 단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일본이 약간 성공한 건 있는데, 이거는 관제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다기보다는 환율이 그렇게 미친 듯이 떨어졌는데,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근래 들어서도 환율이 더 떨어지고, 역사적으로 36년 만에 엔화 환율이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환율이 저렇게 망가지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1,100원, 1,150원대 달러원 환율일 때랑 지금 1,350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이게 지금 상황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떠세요? 유가도 더 많이 한 20%는 더 올라간 거죠? 지금 한국 기름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국 떠난 지한 4년 정도 됐다 보니까 감이 잘 없긴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리터당 뭐 예를 들어서 1,800원 정도의 그 휘발유 가격을 낸다 하면은 20% 정도 올라간 거니까 원래는 1,500원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물가 부담을 상쇄시키는 그런 이유거든요. 수입물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사기가 팍팍해질 거고. 하물며 일본 같은 경우는 50% 넘게 환율이 이제 확 떨어진 상황인데, 지난 10년 넘게.
와, 이거는 진짜 일본이란 나라에 산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거죠. 물론 일본 안에 사는 분들은 그걸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해외여행이라든가 해외에서 뭘 살려고 할때 진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거거든요. 일본에서 그냥 일본 엔화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 모르는데, 뭐 대외적으로 뭔가를 사거나 이러지 그런 분들, 수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힘든 거죠. 어쨌든 중국 얘기하다가 지금 일본 얘기를 잠깐 빠졌는데, 관제로 인한 그런 상승, 주식 상승은, 시장의 랠리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지금 올라오다가 다시 살짝 꼬꾸라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매도 금지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었는데, 지금 공매도 금지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관련된 배터리 종목들,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된 상태고. 그래서 뭔가 이제 배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전 세계를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 완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리플에도 악플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분들 다 사라졌고, 지금은 정말 안타깝게도 중국이 시장을 접수를 예전부터 해왔지만 점점 더그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한국은 점유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현실을 작년부터 제가 경고를 해드렸지만, 그거를 이제 뭐랄까, 배터리 아저씨인가 할아버지인가 그 사람의 그 팬덤, 이분들은 공부 안 하신 분들이죠. 무조건 한국 배터리가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국뽕 같은 것도 있고, 약간 바이 앤 프레이 하는 것도 있죠. 사고 나서 기도하고 사고 나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약간 제목을 좀 세게 했더니만, 사실은 그때 당시 제가 부산 증세가 있어가지고 약간 머리가 좀 알딸딸한 상태였거든요. 아침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배경이 되게 이쁜 곳이긴 했지만, 산소가 이렇게 없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약간 소주 한 네, 다섯 잔을 바로 원샷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산소가 좀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썸네일의 중요성을 굉장히 느꼈던 그런 영상이었는데, 아마 제목이 인플레이션 같은 소리하고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인플레이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작년부터 한 10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에 수많은 언론들이 인플레이션이 다가온다 막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시켰는데, 언론의 특성 중 하나죠. 그렇게 어그로를 끌어야지,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클릭해서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거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파월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3%대 인플레이션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했었고, 왜냐면 온쇼링, 공장이 미국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비싼 인건비와 비싼 뭐 인프라 비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물가도 당연히 올라가는 그런 상승 효과, 이런 것들이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약간 뭐랄까, 고착화가 되면서 뭐 사회라든가 미국 사회, 미국 경제 이런 건지 받아들일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작년부터는 약간 과도기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게다가 지금 미국 GDP가 꽤 높은 상태죠.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아마 올해 뭐 2%대 초반, 그리고 내년에는 1%대로 내려가긴 할 텐데, 물론 그런 이유는 미국 정부가 지금 셧다운 3월달에 있을 뻔했는데, 지금 공화당 민주당이 같이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했죠. 또그 뭐랄까, 그 퍼퓰리즘, 진짜 제대로 된 퍼퓰리즘은요,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중국도 아니야. 완전 어떻게 보면 좌파적인 나라가 바로 저기 미국이한테 돈을 무한장 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정부가 1년 12개월 중에서 첫 3월, 3개월도 되기도 전에 셧다운이 돼가지고 또 예산을 늘리고 그러니까, 9월 달까지가, 11월 달까지가 쓸수 있는 물량에 또 예산을 늘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막 1년치 예산을 지금 3개월 동안 막 쓰다 보니까 이제 돈이 이제 뻥난 상황이 된 거거든요. 되게 심각한 건데, 그냥 언론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도덕적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그렇게 된 상황인데, 아무튼 간에 뭐 그거는 이제 연준이 할 일은 아니고 저기 재무의 일이다 보니까, 옐런의 일이고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일이다 보니까, 파월로 볼 때는 일단은 GDP는 저쪽에서 이제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런 GDP, 튼튼한 GDP라면은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감내가 가능하거든요. GDP가 어느 정도 올라가주면 물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랄까,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것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웃기죠. 금리 내린다는 얘기는 2022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2022년 스킵, 2023년 스킵, 그리고 2024년 올해 3월 달에
100%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했던 게 작년 말에 월가의 전망이었는데, 월가 전망이 2년째 지금 안 맞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또,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점점 이상하게 내려가고,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또 코트셀지를 촬영을 해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주가 그냥 확 지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또 연초에 제가 작년 연말이구나. 내년에는 뭔가를 예측하면 안 된다. 시점에 대한 예측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3월 달 금리 인하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시장에 바람이 섞인 그런 예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대로 맞았고, 그리고 6월 달도 반신반전을 했었고, 물론 이제 파월이 여름에는 내린다 얘기하는데, 파월이 변심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파월의 말을요,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도표, 제가 점도표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점도표를 너무 믿지 말라. 점도표는 계속 바뀌는 거고, 점 찍는 건데, 생각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이.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코트셀지에서 점도표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계속 바뀌는 거고, 점도표에 의존해서 막 언론들이 막 설명하고 썰을 풀고 또 뭐야 그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점도표를 전체 믿지 마세요. 점도표 있다가 진짜 큰코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의 그 특성상 막 어그로 푸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막 다가온다 막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라는 또 엉뚱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정말 저로서는 실수를 금치를 못했는데 작년 가을부터 인플레 때문에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막 흔들렸던 적이 있었나. 랠리가 11월 달부터 있었잖아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없었고. 그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언론이 하는 얘기도 정말, 이게 언론이 진짜 문제가 많아요. 언론 네트워크는 투자에 있어서 방해가 많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데이터들 보고 거기에 판단해서 그걸 의거해서 주식 투자하는데 그래서 많이 다치고 막 이런 분들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파월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5%대의 그 기준금리도 그렇고 3%대 인플레이션도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아직까지 안 내리고 있는 거고